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구리 씨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승남 시장 주재로 시정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총 50명의 위원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와 시의 현안 사업인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해 보고와 질의 답변, 자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약사업은 6개 분야 92개 사업에서 69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고 18개 사업은 재원 미확보, 타 기관 협의, 행정 절차 진행 등 사유로 지연 추진되고 5개 사업은 추진 불가능 등 종결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 등 3건의 시정 현안 사업은 담당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한 보고에서 관계 공무원은 개발 협약 종결이 다수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과 현재까지 접수된 투자 협약안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구리 씨가 수행하고자 했던 마스터 플랜을 근거로 구리 도시공사가 발주한 재무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현명하게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